안녕하세요, 만비입니다. 네, 앙코 대전쟁 들어왔습니다. 제가 조금 토 나오도록 했더니 진짜 토가 나와가지고 며칠 쉬었고요. 그래도 좀 빨리 따라잡아야죠. 전투개시 들어가 볼게요. 소리가 이렇게 작아. 아르헨티나까지 왔군요. 통솔력 200, 깔끔하고 좋네. 190보단 200이 뭔가 숫자 깔끔하지 않습니까? 190의 레벨업. 이거를 뭐 항상 달고 있는 게 이득일 것 같아요. 초반에 빨리 레벨한 나라도 공짜로 올려주는 게 어때요? 일단 달에 가가지고 헤딩을 하도록 합시다. 빨리 달에 가면 좀 막힌다고 그러니까. 그냥 우주선 하나만 내보낼까? 막아놓지도 말고 그냥 우주선을 내보낼까 이제 생각 중이에요. 점점 귀찮아지고 있어. 근데 저기도 두 배, 네배 이렇게 세진대는데, 장이 넘어가면 똑같은 것 같아. 한 방에 다 죽을 거가지고 전혀 체감 난이도가 얘네가 더 강해졌다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얘네가 미는 동안 이거 지갑이나 다 업그레이드 해놓죠? 지갑인가? 하여튼 탄력 찍어놓고 그 다음에 뭐가 오든 그 다음부터 상대할 수 있잖아요. 여긴 뭐가 오더라? 고릴라 같은 애들이 오는군요. 맥스니까 뭐 탱커는 몇 명 더 뽑아주고 얘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이렇게 하면 중간에 끼겠죠? 그렇지. 예상대로 될 때가 참 기분이 좋죠. 예상외로 터질 때는 어이가 없고. 근데 뭐 터지는 일은 거의 없을 그런 클래스가 이제 돼버렸잖아요. 아 맞아. 에스텔을 랩업해서 젠느를 만들라는 그런 댓글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어디 한번 우선 막혀야지. 지금도 멀쩡한데 더센 놈을 고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뭐 익숙해지는 의미에서 더센놈 한번 꺼내보죠 뭐. 근데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냐? 밀리는 거 싫어됐을까? 역시 믿을라는 똘똘한 놈 한두 놈 있어야 돼. 그게 다구리로 왕창 보내봤자 아무 의미 없어. 똘똘한 놈한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얘 드래곤 나가면 대충 해결되는 것 같아요.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앞에 잔챙이는 우주선이 쓰러지고 뭐 그런 식으로 대충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싹다 밀었고 별거 없네요. 아무거나 나가는 거지 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스플래시가 모이면 쟤네가 붙기 전에 그냥 다 녹여버리니까 스플래시 모이는 게 하여튼 최강인 듯. 얘 우주선, 고양이 우주선 세고 다 좋은데 너무 짧아. 탱커보다 짧아져. 탱커보다 앞에 나가가지고 맞는 모습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드래곤아, 골건네 하나 좀 박치기 좀 해봐라. 고래 다 죽었냐? 언제 죽었냐? 드래곤 박치기를 다람쥐한테 했네요. 좋구요. 뭐 어떻게도 깨니까 대충 하는 거지 뭐. 좀 버티긴 하네요. 울슈레가 많이 먹어가지고 뭐 얘네는 좀 무섭다. 좀 많이 먹어서 꺼내기가 좀 그래. 어우 되게 많다. 너 한번 빨간 놈한테 탱킹 얼마나 되나 보자. 빨간 놈한테 탱킹 강한 거 맞죠? 아니었나? 아님 말고. 너무 고래도 갈 때가 된것 같은데. 댄들 수가 있을까요? 저 와중에? 발사! 네, 앞에 있는 한놈 맞았고요. 뜸은 겁나 들이대니만. 헛승이냐? 얘가 쏘기 전에 다 정리돼버렸네. 넌 뭐하는 놈이냐? 야, 끝났어. 그만 쏴. 이거 한번 무슨 원자력 발전소야? 한번 가동시키면 멈출 수가 없어.
스플래시를 많이 모아놓는 게 라임인데 참 좋은데 아무 생각 없이 했더니 고양이 운전사 몇 마리 없네요. 중간에 라인이 정을 두 번이나 공략했는데 두 번이나 나를 다시 밀어내다니 훌륭한 적이었다. 훌륭한 적인데 보석 안 주냐? 훌륭한 적 취소. 아 우선 뽑기 있으니까 뽑기 다 뽑고요. 에스텔을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돈이 20만이나 있으니까. 돈이 아니라 경험치죠. 돈이랑 경험치랑 헷갈려. 정글 고양이 좋고요. 일반적인 놈들이 나오는 게 좋더라. 오케이. 그래 황소 좋고. 넘 충전. 자 바로 습시 바로 습시가 아니라 냉장고에서 저장고에서 쓰는 게 한 번에 다 쓸 수 있죠. 전부 쓰기. 언젠간 나 이거 전부 XP로 교환 누를 것 같아. 언젠간 그런 삽질을 할게 거의 예견돼 있어. 지금 이제 클릭질하는 속도 클릭질하는 속도가 범상치가 않아. 분명히 삽질을 하고야 말 것 같아요. 자, 고양이 에스테가 좋 테니까 얘가 레어 캐릭터였냐? 슈퍼 레어였냐? 아, 여기 있구나. 바로 여기 있네. 얘가 뭐 최강 레어 중에 최강이라고 합니다. 파워업 12,000원, 17,000원, 24,000원, 33,000원, 43,000원, 54,000원. 네, 제가 얕봤군요. 2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얕봤었고요. 어디 에스테 한번 써보기는 하고 나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을 해봅시다. 캐릭터 편성. 우리가 슈퍼레어가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900원 싸네요. 되게 싸네. 그러면은 사실 안 쓰는 얘인데 얘는 무슨 뭐 있다고 그러잖아요. 냥콤보가 있기 때문에 냥콤보 때문에 그냥 쓰는 거고 뭐 이렇게 해보죠. 에스테 레벨을 업하려면은 그 다음에 젠느라고 그러던가요? 돈 좀 경험치 좀 필요하겠네. 하여튼 저거부터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말 들어야지. 제가 뭐 이렇게 조언 듣고 뭐 이런 거를 뭐 즐겨 하진 않는데요. 일부러 안 듣고 일부러 안 가본 길 가보고 그러지도 또 않습니다. 스포일러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게임을 막힘없이 슬슬 가버리잖아. 그럼 남는 건 너가 더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번 읽고 대충 잊어버립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동시에 얘기해줬던 거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만 기억을 해가지고 특별히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너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기억에 남는데 일부러 안 할 순 없고. 자 에스테가 세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꺼내볼까요? 얘는 하는 일이 뭐냐, 어떻게 생겼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군요. 얘랑 세트를 해서 얘를 같이 꺼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진짜 거리도 딱 맞아가지고 둘이 합쳐질 것 같은 느낌 드는데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합체되나 봅시다. 일단 손으로 찰싹찰싹 사대기를 때리는데 저게 스플래시라고 그랬던가? 아, 안 합치 거리가 사거리가 다르네. 합체될 줄 알았는데 아닌가? 합체되나? 아 잘하면 합체가 될 것 같아. 그렇지 좋았어. 딱 맞다. 딱 맞아. 노렸구만. 어휴 합체 로봇 완성. 노렸어 딱 맞네 아주 그냥. 뭐하는지 진짜 이게? 지금 이런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였나? 두 번이나 밀리고 나니까 이제 그냥 울실에 꺼내가지고 빨간 놈 탱킹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탱커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요것만 있으면 되죠. 아, 얘도 스플래시였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저 사데이가 스플래시라고? 사데이가 스플래시 갤리가 있나? 하여튼 되게 빨리 자주 나오네요. 스플래시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해봤는데 일단 얘는 헛방질 아주 지리네. 그냥 기본이 헛방이네요. 얘가 나가서 좀 몸빵 좀 해라. 빠샤. 그래도 올해도 사거리가 되는 고드래곤이 좀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뭐 에스테 골로 가셨고요. 울실에도 골로 가셨고요. 앞에 딜을 못하겠네. 앞에 있는 막는 놈들이 방해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좀 막히나요? 살짝 후달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에스트를 꺼내서 그래. 레벨도 별로 높지 않아. 에스트 탓으로 돌려보고요. 별로 안 센데? 네. 셀 리가 없죠. 레벨이 낮은데. 그만 꺼냅시다. 요 포기를 상대하려면은 요 앞에 있는 애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네? 정리를 해주려면 거기 그게 뭐 스플래시가 많아야 되는데 스플래시가 없죠 우리가? 네, 하나밖에 스플래시 좀 많이 넣어야겠다. 그러니까 에스테는 너무 약하고 업그레이드 된 애 중에 스플래시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일단 고드래곤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 또 나오냐? 네, 피곤하네요 얘네들 아주. 피곤한 놈들이었어.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전 진심을 다해서 빨리빨리 내보내보도록 하죠. 에스텐 그만 꺼내고. 야, 니가 붙어서 얘한테 좀 때려. 얘 데미지가 3,4천이 되는 것 같은데 별로 힘을 못쓰고 있어요. 붙지를 못해. 앞에 다른 잔챙이 처리하느라고. 자, 코끼리한테 한 방 맞을 때 요정도 사거리면 코끼리 때리겠죠? 그치, 코끼리 맞았지. 한 방에 가잖아. 하여튼 요거 잘만 붙여주면은 그냥 게임 바로 끝나는 각인데 그게 은근 잘 안되네요. 누가 손질하고 계시고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로봇. 네, 사거리 좀 더 줄여줬으면 좋겠네. 앞에 나가서 맞기라도 하지. 죽었어? 몸빵이 빨간 놈한테 강해서 그가 엄청난 몸빵 캐릭은 아니군요 지금 봤더니. 그냥 아무나 나가. 뭐 조합을 생각하고 뭐 그럴 여유는 별로 없는 순간 판단이 중요한 게임이죠. 일단 고드래곤이랑 우주선이랑 몇 마리 모아놓고 나머지는 대충 앞에서 몸빵할 것 같이 생긴 놈들 보내주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코끼리 두 마리 물리쳤으니까 뭐 별거 안 나오겠죠. 이쯤 되니까 이제 좀 막히는 느낌은 아니고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막힐 것 같진 않은데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약한 애들 막 내보내고 일부러 트롤링을 하면 금방 터질 것 같아. 그전에는 뭐 아무거나 내보내도 이기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느낌 아니고요. 코끼리 세 마리가 좀 센 애, 마초축추가 좀 센 판인가요? 몸빵한 애들 좀 내보내주고. 코끼리 때문에 몸빵한 애들 내봤자 소용이 없어. 스플래시가 좀 많아야겠는데 스플래시 좀 대충 구성 좀 바꿔볼까요? 그냥 할까? 못 깰 때까진 그냥 할까요? 이 덱으로? 아니 저 우선 얘는 에스테는 빼야 될 것 같아요. 거신이라도 있으면 도움이라도 되지. 레벨이 너무 낮죠? 헛손질이 아주 그냥 기본 옵션이구만 저 친구는. 어쩌면 저렇게 헛손질을 잘한대. 얘가 얘한테 딱 때리기만 하면 끝나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네요. 이번엔 때리나? 때리기 전에 터지나? 예, 때리면 바로 죽잖아. 아이고 고래 날 꺼냈지? 빨간 눈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서 밀당 열심히 하고 있네요. 빡세네. 돈이 좀 남아서 그렇지. 코끼리 또 나왔냐? 지겹네 이 코끼리들도. 코끼리 빨리 처리하려면은 스플래시 많아봤자 한 방에 다 골라가시고. 고래 미리 꺼내놓은 게 도움이 되네요. 몸빵 많아봤자 한 번에 놓고. 아 이거 어차피 밀렸다 당겼다 할 수밖에 없네. 게임 디자인이 그렇게 돼있네. 할 수 없죠 뭐. 그러면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저라고 뭐 뾰족한 수 있겠어요? 남들 하는 대로 해야지. 이거 스플래시 아닌지 아닌지를 모르겠네. 그것만 확인이 되면은 얘를 좀 더 화끈하게 올려주고 싶긴 한데 뺨때기가 과연 스플래시일까요? 싸대기는 한 명을 목표로, 한 명의 뺨때기를 목표로 정탈 날리는 궁극의 스킬이잖아요. 근데 스플래시일 수가 있나? 네, 헛소리 좀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성 두들기기 또 나오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얘로 시간 조금 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탱커들 올 때까지 붙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라인 관리 잘하면은 라인 밀리지 않고 밀 수 있는 뭐 그럴 가능성에 좀 느낌이 오긴 하는데 아직 운영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깨달음이 왔다거나 아 이거다 하는 느낌이 오진 않았어요. 대충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느낌. 보물 있으면 꿀이 득이고요. 자, 어디 가서 볼 수 있지? 여기서 볼 수 있나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원거리형으로 범위 공격도 가능한 기존 캐릭터. 범위 되는구나. 오케이. 그럼 에스테도 같이 뽑아주도록 하죠. 스케이트를 쓸까? 얘를 쓸까 했었는데. 스플래시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전체적으로 되게. 하지만 그냥 갑니다. 귀찮으니까. 이스타 섬. 여기 좀 특별한 섬 아니었던가? 아닌가? 기억 안 나고요. 배경음악 어디였어? 배경음악 어디였어? 배경음악 내놔. 설렁하잖아. 비장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건가? 뭐 별로 그 의미 없는 것 같은데. 배경음악 주세요. 큐! 음악 큐! 에스테가 얘보다 더 싸네요. 그래서 좋다는 건가? 싸고 스플래시 뭐 그래서 좋은 건가? 하여튼 뭐 꺼내봅시다. 왠지 얘를 보내면 다리도 같이 보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합체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쵸? 빨간 애 나왔네. 아 얘가 사거리가 더 길구나. 그래서 고양이 우주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네. 앞에 나가가지고 탱커보다 앞에 나가가지고 막고 있는 고양이 우주선보다는 뭔가 좋은 점이 조금 있네요. 어, 스플래시 맞고요. 데미지 꽤나 세네. 좋았어. 에스테 갔고요. 워낙 싸니까 뭐. 가도 뭐. 그럼 에스테랑 우주선이랑 미친 듯이 내보내면 되겠네. 앞에 있는 라인에, 앞에 라인에 있는 애들 어디였어, 다. 뭐야, 집 앞이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어쩌다 집 앞까지 밀렸어? 노래는 안 나오고. 이거 버그인가? 아니면은 의도된 연출인가? 오우, 한 번밖에 안 밀려? 좀 세다? 에스테 한 방에 밀리는 거 보니까 두 방 맞으면 골로 가실 듯한데. 오케이. 아이고, 탱커가 필요한데 우리에겐? 네가 가서 미리 탱킹해라. 그리고 그 사이에 충분히 보충을 해주고 이제 탱킹하고 나서 이제 얘네 듣겠죠. 라인 너무 빨리 미는데. 근데 뭔가 성도 부셔지면 또 뭔가 엄청난 놈이 나올 거 아니야. 울슈레를 대기시켜 놓을까요? 근데 얘가 맷집이 그렇게 세진 않더라고요 지금 봤더니. 야, 성 부셔지는데 아무도 안 나오냐? 겨우 그거야? 좀 실망이었다. 자, 또 2차 탱커들 진입하고요. 사거리 좀 긴 애들 뒤에서 죽기 전에 몇 번 좀 싸우라 그러고 2차 탱커 진입할 동안 각 좀 잡아주고요. 죽었네? 그러면 이제 스플래시로 마무리. 아, 드래곤을 한 번도 안 썼네. 드래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아니, 먼저 나왔던 놈이 나중에 무슨 보스랍시고 또 다시 나오면 어떡해. 손이 상관이야 뭐요. 어쨌든 요새 살짝 이제 좀 뭔가 버티는 느낌이 있네요. 이제 제 전투력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한 달쯤 가면 막힌다는 건
역시 해본 사람들 말이 정확하군요. 이달 달쯤 가면 막힐 것 같아요. 파워 에스텔을 빨리 지금 쓰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파워업 하죠. 8만만 있으면 이제 제가 젠느가 되는 건가요? 젠느가 뭐야 근데? 파리지엔느 뭐 이런 건가? 통솔력 88 남았으니까 왜 소리가 안 나죠? 이거 버그인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연출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쵸? 너무 썰렁하죠? 이거 어떡하지? 한번 끊고 껐다 켜야 되나? 하여튼 에뮬레이터랑 버그가 많아가지고 딴소린 나는데 이 소리만 안 난단 말이죠. 원래 이런 걸 원래 이럴 일 없잖아. 노래 좀 틀어주세요. 노래 큐. 음악 큐. 쏘세요. 안 쏘네. 자 에스테로 한번 이번에 밀어볼까요? 쟤를 꺼내면 다리를 꼭 꺼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끝까지 밀고 그 사이에 에스테가 또 발이 조금 빠르네요. 엄청 빠르진 않고 조금 빠르면 안 되지. 1대1로 싸우면 지겠죠. 당연히 값도 싼데 센 말면 밀리고 은근히 잘 싸우네. 대놓고 잘 싸우는 건가요? 은근히 잘 싸우는 게 아니라. 자 고릴라랑 이런 애들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슬슬 전투 준비 들어갈까요? 죽었지 뭐. 그래서 미리 막아놨어야 돼. 아 노래 없으니까 너무 썰렁한다. 아 요거 끝나고 한번 껐다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없으면 쓰나. 탱커들 다 어디갔어? 탱커 다 어디갔어? 탱커랑 딜러랑 위아래 화면으로 나눠놓으니까 매우 귀찮네요. 아유 코끼리 또 나왔냐? 아무렇게나 가자. 아무 생각 없다. 얘네들 싹 녹을 것 같은데 쟤네들한테 막히는 건가? 설마 막히는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는 건가요? 드디어 뭐 돈도 남아도는 것 같지 않고요. 전혀 슬슬 손에 땀이 나고 있어. 손보단 사실 발에 땀이 더 나고 있긴 한데 히터가 뜨겁네요. 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자 요 캥거루도 되겠을텐데. 일발 장타력이 있는 드래곤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들 다 어디갔어? 꺼낸 적이 없죠? 코끼리한테 맞으면 뭐 사망각이라 별로 꺼내고 싶지가 않네요. 그래도 꺼내줘야겠죠? 조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속도를. 아 이거 우주리 한번 꺼낼 걸 그랬나? 근데 이거 레드한테만 강하잖아. 생각해보니까 별로 꺼낼 필요 없어. 라인 짧아져서 좋네. 빨간 애도 또 나오긴 나오네요. 라인 짧아져서 좋구만. 그때그때 꺼낼 수 있고. 여기까지 밀렸어. 좋았어. 나에게 긴장감을 주다니. 얼마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인가. 한 2주는 아니고 한 일주일 이상 미친듯이 달렸더니 드디어 제 전투력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 게임이 이래야지. 좀 밀었다 당겼다 밀당을 해줘야지. 게임이 연애는 아니지만 얘네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쉬우면 안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되고 어? 밀당을 해줘야지 게임이. 빠샤? 누구 쏘니? 한 발짝 나갔으니까 이번에는 쏘겠죠? 아 노력 없으니까 진짜 썰렁하다. 역시 BGM의 중요성. 금방 맞으면 코끼리도 꼼짝 못하죠. 울슈레가 세긴 세구만. 코끼리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진짜 게임의 안정성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자리 잡으면 안되니까 한 발짝 앞으로 가시면 안될까요? 거기가 제일 앞으로 간거냐? 한 발짝 앞으로 붙었죠? 그럼 끝났지 뭐. 뭐가 오든간에 뭐 끝. 예, 본인이 끝났네? 언제 죽었어 저거는? 누구 맘대로 죽으래? 소리 동원 없이 죽네요. 에스테랑 이 다리는 딱 사거리 맞춰가지고 합체하도록 디자인이 되어있는 그런 아주 일본스러운 그런 디자인이네요. 오케이. 또 코끼리 또 나왔네. 끝난 줄 알았더니 8000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이번 턴에 끝내면 안 될까 우리? 여기서 밀리지만 않으면 되잖아. 아무거나 꺼내. 밀리지만 않을 수가 없네요. 밀렸다. 뒷뒤로 안 들어간다. 들어가나? 들어가나? 아, 밀렸죠? 안 되죠? 누가 가서 좀 대신 코끼리를 대신 맞아줄 용자 없는가? 야, 다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다 맞는 거 좋구요. 용자가 없네 이 동네. 용기 있는 자 혼자 가서 쳐맞으라고. 뭐 같이 맞으려고 그래 친구 아이가. 뭐 하여튼 깨긴 깼는데 소리가 없어서 너무 썰렁해서 잠시 껐다 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나사. 야 나사 여기 되게 셌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여기서 막히나요? 마지막 싸움은 배경음악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초반엔 별거 아니었던 것 같고 왜 셌지 여기가? 뭐가 많이 나와서 셌던 거죠?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여기 상당히 버텼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특별한 게 나오진 않는데 왜 세다고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 꺼내자. 젠느가 나가면은 뭐 하는 일 비슷하죠? 젠느나 얘나 한 방에 안 죽네? 토끼랑 얘랑 얘 결정적인 차이가 있네요? 한 방에 안 죽어버리기? 그래도 젠느를 보호해야 되니까 탱커를 둘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젠느를 보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큰일 났네? 넌 언제 오고 있었냐? 어우 빨간 놈 엄청 많다. 빨갱이 전용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빨간 놈들이 많아가지고 엄청 무서웠다 이런 느낌이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기억이 나진 않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용사랑 탱커들이랑 그 외에는 고래. 지금 배째다 큰일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젠느 위주로 우주선이 더 센데 우주선 꺼낼까? 돈이 없어. 75원이라도 아껴야 될 것 같아 왠지. 아이고 배를 쬐어. 미친나 본능이죠. 배째기 본능은 어쩔 수 없나봐요. 그런데 뭐 한 고비 넘겼으니까 타이밍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 얘 물개 좀 세죠? 우주선이랑 젠느로 막아주고 쟤네도 이제 혼자선 안 될 정도로 많이 쌓였나 보네요. 우리한테 스플래시를 왕창 때려가지고 앞라인을 한꺼번에 전체를 골로 보낼 정도의 엄청난 애들이 아니라면 이제 우리를 당할 순 없으셈. 아니 왜 셌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빨간 애들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제가 그땐 고래가 없었나? 하여튼 엄청 나사판이 셌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좀 나사가 빠졌었나봐요? 그렇게 센 판이 아니네? 빨간 애들 상대하는 법은 몰랐었나 그때? 빨간 애한테 엄청 강하다고 하니 제드 탱커 하나 내보내보죠. 이런 애들 계속 나올 것 같아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그래봤자 우리가 완전 장악한 상태라서 의미는 없지만 끝났네? 너무 진지하게 했나보다. 야 이게 뭐야? 너무 진지했어 자세가. 최고 고부 주식 영역득. 하여튼 마지막은 기분 좋게 끝낼 수 있겠네요. 다 썼죠? 중간에 노래가 안 나와가지고
좀 설렁했어요. 그래서 내일이면은 이제 라스베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요. 하여튼 막혀봅시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